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오늘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겁니다. 청와대의 문의를 받은 법원은 해당 재판부의 동향까지 파악하려 했던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원 동향 등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판결 전망을 문의했고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심 결과와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는 법원이 미리 알 수 있었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는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가 적혀 있어 판결 사전 유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되자 우 전 수석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중한 모습입니다. 아직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어서 다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